소개할 내용은 그린북입니다. 여러분, 여행들을 야외 스케치를 하러 갈 때 고려해야 할 그린북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?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휴대성입니다. 보통 우리가 야외를 다닐 때 다른 짐들도 많고 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로우면 안 되죠. 첫 번째로 여행드로잉에 입문할 때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구성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두 번째로 여행드로잉은 그림 도구가 다가 아니죠.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특수성이 있으니까요. 이따가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여행드로잉을 할 때 제 가방 안에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처럼 선으로만 표현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펜 한 자루와 작은 스케치북만 있으면 끝나요. 이렇게 명암을 넣고 싶으면 그레이톤에 마커 한 자루를 추가하면 되죠. 간편하죠? 이게 첫 번째 구성입니다. 두 번째로 그림을 전혀 그려본 적은 없지만 색칠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. 이 색연필 세트죠. 24색이에요. 이것은 유성 색연필이에요. 물에 번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. 자, 어때요? 간단하죠? 그리고 세 번째로 수채화로 색칠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구성입니다.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윈저 앤 뉴튼의 수채화 물감이고요. 이런 세트 구성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이 낱개 세트에서 조금 더 복합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 구성품 세 가지를 다 함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, 그리고 각각의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뤄드릴게요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것은 일단 흑백부터예요. 컬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부담이 적어요. 그래서 이 가벼운 노트와 펜, 간단하게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또 글을 써서 생각과 기억들을 정리해서 남길 수가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간단하게 색연필을 활용을 해가지고 쓰시는 것을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. 색칠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펜과 수채화를 이용하여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. 펜으로 이미 완성된 그림 위에 채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멋진 그림 표현이 가능합니다. 이 내용도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룰게요. 미술 도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구하기 어려운 고가의 도구보다 가성비 좋은 재료를 사서 자주 바꿔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익혀가며 나중에 마음에 드는 도구를 본인의 최애 아이템으로 구매해 가는 것,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이 구성품들은 모두 동네 화방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. 그리고 인터넷 주문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.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그 내용란에 이 세트들을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적어드리고 또 링크도 안내해 드릴게요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도구는 다 알았는데 또 뭐가 필요할까요?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. 그 실외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모자 당연히 있어야겠죠. 그 차양 모자가 있어야 되겠고 뭐 선크림 있어야 되겠고 되게 중요한 게 모기약. 한 장소에 10분 이상 머물고 있다 보면 처음엔 그 공간에 뭐 숲에 가도 뭐 모기 별로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 보면 그런 날벌레들이 막 몰려와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모기 기피제를 구매를 해야 하고 그리고 물이 또 필요하겠죠. 왜냐하면 내가 마시기도 하고 또 이런 뭐 물붓 같은데 그리다 보면 물감이 떨어져 가지고 그림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초코바 같은 거 그림 그리다가 보면 또 애매하게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밥 먹으러 지금 바로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럴 때 당이 떨어져서 그림이 막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챙겨야 돼요. 그리고 초겨울이나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에는 가방에 담요 같은 거 하나를 또 챙기셔야 돼요. 조그만 담요 정도요. 그래서 무릎 위에 이렇게 덮어 놓으면 상당히 그게
보온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담요 덮고 반장갑이 꼭 있어야 돼요. 장갑으로 아예 두꺼운 장갑을 껴버리면 이 손의 감각이 굉장히 둔해져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따라요. 그래서 뭐 장갑 여기 손가락만 딱 이렇게 나오게 잘라 놓는다던가. 저 같은 경우 울산바이 드로잉을 할 때 다행히 그때 아버지의 그 자전거 장갑이 있어가지고 그거 빌려가지고 위기 대처를 했었어요.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. 손이 시려워가지고. 또 핫팩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. 몸에다가 이렇게 좀 붙이기도 하고 또 얼은 손도 좀 녹이기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방석 있죠? 그 풀숲이나 돌바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습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스펀지, 방석 이런 거 뭐 다이소에서 1,000원인가 2,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비옷. 저 동남아 같은 데 갔을 때는 그 거기가 우기여서 그랬는지 스콜이 자주 와가지고 그림 좀 그리려고 하면 비가 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앉아서 그림을 그렸던 경우도 있고. 그리고 또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치앙마이 월드타운에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때마침 제가 비옷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비옷을 입고 강하게 내려치는 폭우와 비, 바람을 피해서 스케치북까지 보호를 할 수 있었어요. 자, 여러분 이제 좀 유추가 되실 거예요. 이렇게 그 여행 드로잉 할 때 우천시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게 비닐백이에요. 그림 다 잘 그려놓고 가방에다 그냥 넣는데 내 가방이 만약에 방수가 안 돼요. 그러면 그림이 다 망가져 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지퍼백 있죠? 지퍼백만 가져가도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팔레트도 지퍼백에다 넣어줘야 돼요. 왜냐면 팔레트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막 물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방 안에 다 번지거나 내 그림을 다 손상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종이기 때문에 물에 취약하잖아요. 그래서 항상 이런 애들은 이렇게 따로, 이것도 지금 지퍼로 되어 있죠. 이렇게 보관을 해 줘야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해봤던 정말 그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저의 드로잉 도구를 보여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성을 제일 좋아해요. 펜텔 브러쉬 펜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딱한 스케치북. 이거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? 뭐 이런 것도,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펜촉으로 G펜으로 그린 후에 수채화로 이렇게 그렸던 거고요.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려놨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브러쉬 펜으로 그린 거죠. 이거는 지난해 4월에 그 대만 담수위를 갔을 때 이영환 작가와 함께 거기서 드로잉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되게 좋았어요.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였던 그 홍마오청 그 근처. 그래서 그 여행지에서 그 영화의 느낌들을 가지고 담수에 가가지고 여기서 막 하모니카 연주도 있고 해가 질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펜 한 자루와 이런 딱딱한 스케치북 하나 들고 다니는 걸 굉장히 제일 좋아해요.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다 표현하고 싶은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